안녕하세요, 제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CAT급 2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6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,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행상을 보시면 천천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하나씩 파악해 가면서 모서리를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시작하시죠. 첫 번째로 레이어 설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, 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선 두께는 없이 해서 이대로 설정하는 법 잊지 마시고요. 두 번째는 ST 엔터를 해서 문자 스타일을 설정을 해줍니다. 그리고 D 엔터를 눌러서 모디파이를 눌러가지고 문자에 대한 사이즈와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닫아주시면은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년도를 테두리를 그릴 건데요, REC 기능을 써서 골뱅이 167,84 사이즈를 만들어줍니다.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. 그리고 라인으로 기역자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끝에서 각도 45도로 선을 쭉 뽑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이런 두께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진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몇 가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처음으로 여기 우측면도 부분에 이 부분이 두께가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일단 라인으로 이 부분을 끌어다가 가지고 오면은 필렛 0값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도록 합니다.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만큼 두께는 82mm이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82mm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불필요한 선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은 위로 40mm 위로 올라가니까 간격 띄우기 40mm로 올려주고요. 여기는 불필요 없는 선은 지워줍니다.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쪽 부분에서 각도 90도를 빼주니까 30도로 38mm를 올려주시고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25mm죠. 그래서 간격 띄우기 25mm로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47mm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 요 교차점에서 각도 70도로 쭉 올리시고요. 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. 한번 색깔을 좀 정리해주고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두께값이 나왔기 때문에 라인으로 올려서 교차점으로 왼쪽으로 쭉 빼시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올려주시면 기본적인 테두리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어디 할 거냐면 주어진 치수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73mm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센터로부터 29짜리의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심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요. 이번에는 여기에 더 이상 이 52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년도 같은 경우는 라인을 여기서 각도 60도로 쭉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, 이 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진행을 하고 일단 주어진 치수인 이 부분도 만져서 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인으로 이 부분을 위로 31mm 올려주시고
그 다음에 무브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20mm 가신 후 라인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더 이상 주어진 치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근접한 이 부분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mm로 이렇게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요 끝에는 각도 180도에다가 60도를 빼니까 120도로 과감히 올려주셨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올려있는 요 선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럼 필렛으로 0값 지우고요.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여기서 20mm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가이드 선을 하나 그려서 오른쪽으로 20mm 넘겨줍니다. 그리고 간격 띄우기 52mm도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고요. 여기서 각도 65도로 쭉 올립니다. 얘 또한 이 부분을 끌어다가 작업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평면도에 이 부분을 완성을 시켜야 여기가 완성이 되겠죠? 그래서 이 부분도 찾아서 이 각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이 올라가서 교차점으로 왼쪽을 빼고 여기서 이제 로테이트를 써가지고 시계방향 마이너스 52도로 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여기 타원을 그리면서 얘에 대한 숨은 선을 좀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여기에 요 부분에 끌어다가 이 부분이 숨은 선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숨은 선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고요. 자, 이번에는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원을 그리고 무한선을 써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그리고 교차점 하나, 둘, 셋. 그럼 이 선이 끝까지 연장이 되고 무한선 하나, 둘, 셋. 그럼 여기에 타원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선들은 무한선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시도록 하고요. 저는 이제 요 선을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숨은 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. 여기 또한 마찬가지고요. 그럼 얘네들은 이제 숨은 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이번에 여기 있는 숨은 선은 우측면도의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왼쪽으로 쭉 넘어와서 여기서 끊겨지게 될 텐데 이거는 평면도의 이 부분으로서 라인으로 끌어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쪽 모서리로 선을 연결하면 되겠죠? 정면도는 이제 중심선을 마저 그려서 완료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숨은 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하나의 숨은 선은 바로 평면도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얘를 끌어다가 내려오면 이렇게 숨은 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우측면도도 이제 치수를 다 줬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요. 이번에 평면도 같은 경우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외형선에 있는 이 깎이는 부분 때문에 작업을 진행할 건데 바로 이 부분하고 올라가서 이 부분하고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. 먼저 이 부분이 끝에가 올라가서 여기 이 부분이 올라가 왼쪽으로 쭉 빼게 되면 얘가
이제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. 이쪽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. 올라가서 왼쪽. 그럼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 부분을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 그리고 여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뺑뺑이를 돌리셔야 돼요. 얘가 올라가서 얘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 부분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빼지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또한 올라가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. 자, 필렛 0값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요선도 쭉 빼시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 위로 여기 왼쪽 그럼 얘가 일로 가고 여기는 연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요거 올라가서 여기가 쭉 가게 되면 두 군데죠.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다듬어지게 될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여기가 올라가서 얘도 뺑뺑이를 돌리게 되면 이 부분이 올라가서 이 부분이 왼쪽으로 가고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선정리만 하게 되면 자,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완성이 됐고 이번에는 수문선 이 부분이 올라가서 수문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.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자, 이쪽 부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수문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. 이번에는 중심선을 하고 이제 칫솔기 힘으로 완료를 시킬게요. 자, 조금씩 줄여주고 여기는 늘리고 중심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칫솔기 힘 여기 각도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는 이렇게 바깥에 빼져 있고 여기는 칫솔기 힘 하나가 들어가 있죠. 자, 여기도 전체 치수 주고 높이 치수 주고 여기 폭과 이쪽 폭을 주도록 하고 각도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뽑아주지만 얘네들이 화살표가 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뒤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 선을 각도로 뽑은 거라 요 끝에 가셔야 필립 어로우가 뜨게 됩니다. 얘를 눌러서 뒤집어지고 이쪽에 가서 또 필립 어로우 하면 뒤집어질 거고요. 얘도 요 끝에 가서 필립 어로우 그 다음에 요쪽 끝에 갔죠? 필립 어로우 하시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이쪽 우측면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치수기 여기 자, 이쪽도 주고요. 그 다음에 각도 자,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정렬치수 써주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각도치수 넣어주고요. 선형치수로 여기 넣은 다음에 여기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는 내용입니다. 자,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는요 배치 영상을 따로 적어놨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 하시면 실격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는데요. 만약에 투사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하단에 제가 PDF 파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요. 3D 파일 열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 우측 하단 좋아요,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어요.